안녕하십니까? 행복커피 나눔 대표 바리스타 이성애입니다. 저는 김병원 작가의 도둑남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린 어느 날 오후, 저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도서관에 가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고 또 읽다가 책의 내용과 상관없이 갑자기 전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초소 노트에 놀라운 사실들을 적기 시작했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더없는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날씨 탓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우울했던 기분과 축 처져 있던 저자는 순식간에 엄청난 활력과 에너지로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딱 5분 동안 김병환 작가는 득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기분과 에너지는 이 우주를 다 담을 만큼 강렬했고 짜릿했고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의 문명과 발전 이면에 정신과 내면은 피폐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부와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되찾아야 하는 것은 바로 정신이고 내면입니다. 김병환 작가는 이제는 누구나 득도를 할 수 있는 시대다. 그렇다면 살기 바쁜 이 시대에 득도를 굳이 왜 해야 하는 것일까? 득도를 하면 인생이 좀 더 좋아지고 즐거워지고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라고 과감하게, 당대하게, 위험하게, 무모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언급하는 득도의 수준은 종교적으로,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미 자신을 초월한 위인들의 득도 수준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훌륭한 현인들의 삶의 발자취와 책을 통해 어렴풋이나마 삶의 지혜와 기술을 배우고 깨달아 평범한 자신의 삶을 좀 더 높이는 수준의 득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평범한 삶의 지혜나 기술을 배운 정도만을 이야기하는 것 또한 아니라고 합니다. 번잡하고 팍팍한 세상만사, 얽히고 슬킨 인간관계, 우리를 괴롭히는 고뇌와 집착, 걱정과 근심, 염려와 두려움, 후회와 분노와 같은 감정의 찌꺼기들, 우리를 옭아매는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득도를 원하시는 독자들에게 김병환 작가의 도둑남 이야기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